여자한테 좀 헌신하는 스타일이야? 네, 응? 그러다 보면 본인이 자꾸 여자한테 배신 느껴. 그센 여자만 자꾸 들어오잖아. 안 그래? 센 여자, 응? 그러다 보면 본인만 힘들어지잖아. 네. 본인 상처받고. 근데 왜또그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응? 본인한테는 외로움이 많아. 맞아요. 응?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정이 붙으면 그 사람이 다야. 그러니까 어때? 본인이 빨리 누구랑 장착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본인이 끼가 없진 않아. 안 그래요? 그리고 차라리 본인은 군인이 되든지 경찰이 되든지 차라리 그러지. 그럴 마음은 없었어.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어. 응? 안 했어요. 어? 본인은 안한 거야. 노력을 안 했어, 솔직히. 네. 그리고 지금 허리 관리 잘해. 허리 안 좋으니까. 언제 다쳤었어? 물류센터 가다가 삐끗했었어. 그치? 근데 자꾸 지금 계속 무리가. 응? 그리고 본인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없어, 맨날. 돈이 다 어디 갔어? 빠져나가더라고요. 응? 나한테 투자한 건 별로 없어. 그리고 본인의 집은 간 관리 잘해야 돼. 술 많이 먹지 말아. 본인은 몰아쳐서 먹는 거야. 그 차에 있어요? 네, 있어요. 천천히 좀 다녀요. 응? 네. 다음 달은 운전길 많이 조심해야 돼. 아. 응? 그리고 10월 달하고 네. 그 음주운전해서 절대 차불지 마. 네. 그때는 좀 조심하고. 지금 본인 집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여자애 있어? 한 번씩. 될수 있으면 집에 들이지 마라. 응? 지금 여자도 강해요. 응? 그리고 끼가 많어. 못 느껴? 술 먹으면 많은 것 같아요. 응? 감당하겠어? 저는 괜찮은 것 맨날 괜찮다고 그랬지. 같아요. 응? 근데 상대가 끼가 많으면 어때, 나중에? 바람펴. 그런 조짐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도 괜찮아? 그건 좀 그렇죠. 근데 둘다 외로운 사주야, 지금 보니까 딱. 근데 그 사람은 술 먹으면 변해. 완전 180도. 그게 본 모습이야. 그 모습으로 같이 산다면 살겠어?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잘 생각해. 응? 그리고 올해 9월달, 10월달에는 애기 들어와, 삼신 들어오니까 조심해. 응? 계획이, 본인 애들은, 응? 본인이 그걸 방어를 잘해야 돼. 괜히 얘가 지금 어떡할 거야. 그 본인은 목표가 없어, 솔직한 얘기 좀. 꿈이 없어. 뭐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내가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자꾸 시간만 가잖아. 차라리 기술을 뭐 하나 정확하게 배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공부 좀 하고 싶고. 공부해서 경찰 될 마음은 없어? 자신 없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뭔 공부를 하고 싶어? 영양 쪽으로 해서 성장 같은 거. 영양 쪽, 건강기능식품 쪽. 그러려면 사람 상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게 안 돼. 네. 자꾸 사람들 대응하려면 어때? 싫어도 좋은 척 해줘야 돼. 네. 근데 그게 본인 얼굴에서 네. 금방금방 티나. 네. 맞아요. 쉬운 건 아니야, 그 길이. 본인한테는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다양한 사람이 많은데 인덕이 많지가 않아. 자주 팔자. 그러다 보면 어때? 내가 맨땅에 등을 많이 해야 돼. 남들은 걷어서 주워 먹는 게 있지만 본인은 진짜 노력해. 하나하나 나한테 연결되는 거. 장점은 본인은 진실해, 상대한테. 거짓은 없어. 근데 어쨌든 건강식품이든 뭐든 이것도 사기야. 그죠? 네. 있어야 돼. 근데 본인은 그 거짓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잘 생각해. 왜냐면 고지식한 사주야, 본인은. 외골수 사주. 이런 사주들은 사업이 많지가 않아. 아. 그래서 원래 공부해야 되는 게. 아. 본인이 저런 쪽으로 공부했으면은 물리치료사가 될 수도 있고. 네. 간호 쪽으로 공부했으면. 네. 아니면 본인 같은 사람은 저런 거에도 괜찮을 수도 있어. 지압되어서. 손끝은 기능이 있어. 그런 마음은 없지. 네. 건강식품을 한다는 것도 그런 기운이 있어야지 그런 거랑 또 맞는다면.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해봐서 움직이면 나쁘지는 않아. 근데 큰 사업은 없어, 사주팔자에.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만 파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조금 힘든 거지. 그냥 본인이. 그래서 본인 같은 공무원 돼서 공직생활 하든지 뭔가 해놨으면 나쁘진 않아. 응? 그리고 지금 시력 관리도 잘해야 되고 장도 별로 좋진 않아. 응? 그런 쪽으로 자꾸 관리하고 운동 좀 하래. 예전엔 하지 않았어? 예, 예전 잘했죠. 응. 근데 지금 왜 게을러졌어? 집에 있다가. 응? 조금 몸 관리 좀 하래. 네. 그래도 궁금한 거 있어요? 이번에 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삐뚤어져가지고. 가을 10월달. 근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코가 막힌다고 거기서 하면 좋겠다 하고 해가지고 이기는 거여서 그냥 좀 고민하고 있어요. 할지 말지. 굳이 올해도 손 안 댔으면 좋겠어. 괜히 잘못하면 재수술을 할 것 같아.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또 궁금한 거 있어? 목표를 가져야 돼. 진짜로. 그 지금 여자친구는 우리는 아니라고 봐. 연애만 해. 괜히 보니 나중에 후회돼. 잠깐 원래 35 넘어야 돼. 네. 사주 팔자. 돈이 없어 지금 솔직히. 갈래? 돈 있어? 없어. 저 여자가 다른 여자 하나가 좀 방해가 된 것 같아. 제 인생. 돈은 내가 이걸 못해서 절제 딱 끊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런 걸 잘해야 돼. 몰라. 지금 여자는 본인은 안 돼, 다. 근데 잘 끊어놔. 알았죠? 네.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